아니 식인종이란 사람 하나 있어요. 식인종. 네. 저기 서 있어 저. 형 제안반이요 제안반. 저 저분요? 네 제안반이 아니 식인종이요 식인종. 응? 응? 선생님! 선생님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? 고기부터 안 해. 냉동된 거 삼겹살. 삼겹살. 아니 식인종이란 사람 하나 있어요. 식인종. 네. 선생님 이걸 드세요. 맛있잖아. 맛있는 거 먹게. 바로 잡은 거는 생으로 먹고 가끔 뭐 먹고 여기는 오해하지 또 제맛이 나지라. 친구야 이거 먹어봐 좀 제발 좀. 알았어. 많이 많이 봐. 알았어. 안 먹어볼래? 이게 얼마나 좋으신데? 엄청 좋단겨라. 씹으면 씹을수록 개미가 있고 근데 이 맛은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모르지라. 우와 이건 세발낙지. 이게 세발낙지예요?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낙지가 뻗친 작업이라 외지기로 빵이나 김밥을 쌓아본 뒤 나는 집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 좋아한 생고기 좋아한 게 생고기 쌓아가서 너 얼었어요. 생고기 갖고 왔어. 나 좋아하는 거. 나는 맛이 들어. 왜 안 드세요 본인은? 예. 같이 먹자고 하는데 왜 안 드세요? 아유, 저 친구랑 먹지 우리는 못 먹어요. 언제서부터 드신 거예요? 낙지 판 지가 22년 되었는데 22년 전부터 먹었다고 봐야지라. 안녕하세요. 돼지고기는 그 충이 특수한 충이 있어요. 이 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. 혈류를 타고 결국은 뇌라든가 뇌신경 또 안구신경 여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증상을 나타내거나 또 죽으면은 석회화돼가지고 간질 걸린 사람 같은 증상을 초래하는 아주 가역스러운 질환입니다. 전충은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상이 없는 건가요? 그러죠.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고기를 이렇게 생것으로 먹었는데 안 그래도 장군이 좋은 경우에 속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들어본 게 심각한 흔염병이고 심각하다 해서 앞으로는 조심 좀 하랍니다.